자, 우리 기준님, 이번 연도뿐만 아니고 내가 초년 시절 빼고는 어떠한 이 대주님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행복이라는 거를 꿈을 꿨지, 행복이란 그 자체가 전혀 없었다. 내 새끼 하나 딱 놓고 나서 이 자손들이 다 엄마 자손이 아니다 소리가 나고, 뭐, 나는 왜 이렇게 복잡스럽지? 이 소리가 먼저 나. 아주 그 동네 살면서 저하고 제일 친한 언니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둘이서 거기서도 또그 언니도 또 남편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제가 진짜 그때는 죽을까 말까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참고 또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하면 뭐예요? 거기서 저한테는 아니라고 해도 또다 발각이 되고 다 같이 있어서 이렇게 3차 대면을 해도 아니라고 떡자국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다가 지금도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애들은 또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이 사람을 기다리고 이 사람한테 뻔뻔스럽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자, 엄마한테 이혼의 기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변화, 이렇게 이동, 운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그리고 본인 집에 집안 가중에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렇죠? 조상들이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가 가물이 높다 보니까 내가 직성에서 오는 거, 꿈으로 받은 거, 이제는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잘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여려서 그리고 내가 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끌어안고 왔어. 이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가 각각 다 배가 다 틀리. 근데 이거를 엄마가 다 끄집어 안고 내가 문못 온다고 이거를. 사실 그게 이제 이혼을 딱 할까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생각으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그래서 딱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엄마, 옳고 그름은 없어요. 옳고 그름은 없고,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고, 자, 지금, 운기가, 내가, 변화 시기가 들어왔어요. 간제도 들어와 있고, 관운도 들어와 있고, 이동 변화들의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눌러 앉아버리면, 엄마는 또 평생 힘들게, 이 마음 고생, 저 마음 고생 다 하게 생겼거든. 내가 이혼을 해라 말아라고 얘기는 할순 없어요. 엄마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아빠는, 이 아빠 나름대로의 벌을 받을 것이고, 엄마는 엄마가 또 뭔가 이러한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너가 뭐가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할순 없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마가 엄청나게 고생만 했기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를 보면 불쌍하고, 혼자서 애탈지탈 마음 너무나도 그러고 살았고, 마음 졸이면서 살았고, 아이들, 내 새끼들도 아닌데 내가 어쨌든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다 보내면서 다 키워놨더니, 자기 부모나 찾아사고, 엄마나 맞아요. 찾아사고, 삐딱선이나 타고,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엄마. 이제 60평생을 거의 다, 조금 있으면 60이 거의 다 돼가는데, 엄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려놓으시고, 내년부터는 엄마 길을 가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문안이 이제는 있어야겠네. 마지막 운기가 다, 엄마가 할 도리 다 했다고 했고, 지금도 옛날에는 믿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엄마가 다 내리신 것 같아. 이제는 이제 마음의 정리를 다 했어요. 미움도 없어라, 서러움도 없어라. 이렇게 가셔. 가시는 게 맞아. 나아가서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거 법이고, 네. 그렇게 또 다시 엄마가 용기를 내서 한 네. 발자국 내밀어서 엄마의 인생을 조금 사시고, 항원 이혼도 한다잖아, 그지? 네. 그러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의 길을.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쁜데 네. 이제. 나가면은 천지로 나 좋다고 할 남자들이 줄을 설 낀데, 못 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정 때문에 그러다 이제는 마음에 아무리 이제 외롭거나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의 정리를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으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힘드시면 언제든지 문 두드리시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인연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너무 되니까. 다행이에요. 이동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뭔가 변화들이 들어오니까, 이혼이, 간제가 들어온다는 건 이건 이혼이다 소리가 나. 그리고 본인 조상에서 볼 때에도 내 새끼 이렇게 고생시키지는 못한다. 본인 엄마 아빠 이렇게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된것 같거든. 고조에서 내 새끼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가시고 나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신다니까 본인 조상님 믿고, 본인 집에도 다 가중에도 신이 다 있어요. 그 신들이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강한 믿음으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늘 좋을 수는 없어요, 엄마. 그러니 조금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준비하려고요. 고맙습니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 인연줄 내 만들어줄게, 엄마. 정말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